안녕하세요, 모아분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모아분들이 모을 때까지 기다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마워요. 맞아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네. 네, 한 1분 정도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할게요. 고마워요. 1분 됐다. 네. 자, 오늘 제가 왜 여기 와 있을까요? 네. 왜일까요? 제가 왜 여기 있을까요? 맞아요. 네, 어제 제가 봤던 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연준이 생일 기념으로 댄스에 정석하면 진짜 나 너무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생일 기념으로 댄스의 정석 2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 오래 기다리셨어요. 죄송해요. 사실, 원래 저번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작업실에서 까만 티만 입고, 그때, 저 혼자 소통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원래 댄스의 정석을 하는 날이었었는데, 제가 그때 전날에 복근 운동을 조금 세게 해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오늘은 못할것 같다. 아, 오늘은, 네, 그냥 소통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서 그때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못 했고, 미루다 미루다 오늘 이렇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다리기 위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지? 영희 형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잘 안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불러. 생일 축하한다, 연준아. 고맙다. 아, 생일 축하해, 연준이 형. 이제 좀 내려가, 좀 내려가. 와. 자, 처음 먹이었어요. 말안 이뤄지니까 비밀인가요? 댄스의 정석이었죠? 제 맞아요. 댄스의 정석이니까 저 댄스. 뭐야, 방금? 와우! 하지만 이거밖에 안 해. 고마워요, 멤버들. 케이크 좋습니다. 받았어요. 허리 아파. 그럼 한 번씩 인사드려 가세요. 아, 좋아요. 네, 왔으니까. 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휴닝카입니다. 아, 연신이 형! 수빈입니다. 양이 선물! 도끼도끼. 양이 선물! 선물이에요, 선물. 아, 고마워. 로션이에요, 로션. 아, 진짜? 네, 로션. 아, 고마워. 제거 아직 안 왔어요. 괜찮아, 괜찮아. 선물이 중요하니. 로션이더라고. 마음이 중요한 거지. 선물 내용이 중요한 거 없어? 저는 주문제다. 야, 어제, 야. 어제 수빈 나 죽어갔어. 아, 나 죽어. 오, 뭐야? 빨리 빨리 썰 풀어주세요. 빨리 이거 말하고 가요. 잠시만요, 얘기 좀 하고 있어. 잠깐만, 형 와봐요. 형, 저는 주문제다. 아, 나 아까 풀어놨어. 일주일 걸려.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연습 때문에. 저희 뭐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잠시만, 아, 주인이 자리를 비웠어. 저 오늘 좀 얼굴. 빠때르네. 여기 어제 수빈이가 저한테 밤에 생일 선물 줬는데 와 팔찌거든요. 와 예쁘다. 그럼 저는 근데 발찌 선물해 줄게요. 나쁘지 않다. 요즘 발찌가 또 예쁘게 나오거든. 고마워. 네, 그래갖고 아, 이게 제가 쪼이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 약간 큰데. 여기 다 정말 쪼이는 거 아니에요? 바보 같지 몰라. 진짜. 아, 몰라. 안 땡겨줘. 아니에요. 이거 어제 제가 차, 예. 네. 이거 땡겨도 돼요. 뭐야? 이거 한 쪽밖에 안 땡겨질 걸? 원래 그래갖고 차고 싶은데 이거 안무했다가 떨어질 것 같아갖고. 진짜 이 형은 바보야 그냥. 땡기면 돼요. 이거 이렇게 양쪽 잡. 형은 그냥 바보야. 땡겨줘. 아마 한쪽밖에 안 땡겨질 걸요? 안 저도 이거 어제 오자마자 제가 한번 안
차봤는데 한쪽밖에 안 돼갖고 원래 이런 거야. 야 신기하다. 이거 원래 이런 거야? 야 그래갖고 받았어. 형은 그냥 바보야. 춤밖에 출 줄 모르는 바보. 나의 보물. 이거 게이 커튼.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다. 아 맛있게 먹어요. 하여튼 생일에 멤버들이랑 챙겨야 제일 맛있어. 커튼 시켜야죠. 아, 오케이. 아 맞아 커튼 시켜야죠. 빰빰빰빰. 아니 결혼식 할 때 나오는 거잖아 이거는. 잠시만. 예. 뭔가 위험한데? 그러니까 불안한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해? 아이스크림 케이크냐 이거? 자, 뭐야, 이거? 네 그럼. 아! 커튼식 완료. 아, 야 이건 되지 뭐. 뭐야? 되게. 생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았어요? 만들... 야! 아 저 내가 먹으려고 미안해. 했는데. 먹어요. 너 먹어. 먹어 진짜 먹어 지금 먹어. 3초 지났어. 3초 지났어. 아니야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오! 어, 안에 뭐냐? 여기까지. 나머지는 저희가. 우와, 야, 안에 봐봐. 뭐야? 우와! 뭐야? 아, 이거 아이스크림 케이크네. 잠시만 있어봐. 우와, 이거 지금 깠는데 초코스로 막 흘러내리는데요? 어, 야, 나 이런 거 있는 건 좋아. 아니, 우와, 이런 거 있는데 보기만 해도 뭔가 속이 좀 니글니글한데? 나. 아, 잠시만, 자꾸 떨어지는데? 어, 여기 있다. 잠시만. 줄게요, 줄게요. 있어봐요. 아, 와, 야. 어, 댓글에서도 축한다고. 이거 완전 칼로리 다이너마이트잖아. 어 다이너마이트. 어어 헤이 나다님. 야 맛있다. 싫어요. 달다. 윤진이 22살이에요? 어 조용히. 왜요? 나보다 숫자가 2나 많네. 난 아직 앞자리가 1인데. 아! 넌 안 읽은 것 같아? 맞네 아직 앞자리 1이네. 맞아요. 근데 저도 내년에 얘기 내년에 성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네요 우리 내년이면 다 저기 되네 성인. 맞아요 저 세 달 후에 성인이에요. 알았어? 우와 나 막내는 성인인 거 되게 실감 왔는데. 징그러워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이번에 멤버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축하를 많이 받아갖고 너무 행복한 생일인 거 같아요. 걱정 마요 다 돌려받게 돼있어. 맞아요 형도 해야 돼요. 그럼요. 네, 어제 밤부터 되게 신나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야 이거 안에 크런키가 들어가 있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댄스 정석이라서 5인 이상 여기서 춤 한 번씩은 다 추어야 돼. 전 아까 췄습니다. 어떤가요? 네. 오케이 합격. 오케이. 자 다음은 누굴까? 오 신났다. 자 노래 틀어드릴게요. 어. 자 태어나서 팝핑 배웠으니까 저 지금 머리가 감기 걸려갖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패스. 나머지 두 명 좀 있으면 감기 아, 낫거든요. 저도 감기. 아! 효진 좀. 아 정신 없어. 가지 못. 정신 없어.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어? 어 와 이거 쳤어요? 야 많이. 야 근데 웬만하면 이거 뭐야? 네. 지금도 냉장고에 자리 없거든. 맞아 꽉 찼던데요? 어. 원래 음료수 때문에 많은데 케이크 하나 들어가니까 자리가 하나 없더라고. 아 망했다. 지금도 너무 많아갖고. 자 웬만하면 다 먹고 가. 아 크림이 없어서 얼굴 못 묻히네. 카라멜 있는데? 어 야 안에 초코 카라멜인 거. 어? 좋습니다. 어 멤버들 네, 수고하세요. 저 빨리 감기 낫게 하고 오겠습니다. 네 모아분들 고마워 휴닝이 잘 쓸게. 그럼요. 아 휴닝이 아주 비싼 선물 있는 걸.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윤준이 형 생일 열심히 축하해 주세요. 저희는 이미 가보겠습니다. 로션이 없었거든요. 나는 안 나왔어 사실. 로션이야? 네 로션이. 이거 사 향수 아니에요? 내 손이야? 잠시 나 향수인데? 아 향수예요? 나 향수는 더 좋아. 향수야 향수 들려고. 바보 아니야? 아 이거 얘가 어제 나한테 향수라고 했단 말이야. 아니 지금 아 역시 향수였지요. 아니 나한테 향수 했는데 갑자기 로션이라고 했다가. 이 향수 같은데? 향 향수인가? 한번 까볼 수 있어. 너 향수야? 너가 산 거 아니야? 이거 약간 가리고 모아본자한테 물어볼까? 그럴까요? 너가 산 거 아니야? 근데 이름이 로션으로. 뭐 로션이야? 이 로아분 이거 로션이에요? 로션으로 써 있는 거 아니야? 로아분들이 아니라 모아분들. 아 모아분 로션이네. 로션으로 써 있잖아요. 로션이 아, 좋아. 나 그거 좋아. 네. 향수면 더 좋다며요. 다음이 향수. 수습한다. 난다. 수습한다. 수습한다. 너무 고마워 얘들아. 아 와, 축하해요. 축하해요. 연준이 형 댄스 정성 많이 사랑했어요. 네. 멤버들이 언제 챙기시나 했거든요. 우리 연준이 형도. 춤 열심히 추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화이팅. 고마워. 고마워. 네. 바이바이. 안녕. 안녕.
이거야, 이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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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고 가라. 야, 잠깐만, 오케이. 누구, 야, 풀 때 동안 너 춤 추고 가. 노래 틀어줄게. 아, 야 이거 누가 좀 들어줘라. 아 제가 태현이가. 아니야. 안 먹게 형, 조심해. 그 형 하나만 더 뽑아줘. 아이고. 야 드롭 기억나는 사람. 야 태현아 너 기억나냐? 저 기억이 안 나요. 야 가을 엄청 떨어졌네. 그러니까. 아, 어, 나 퇴장하고 가야겠다. 그럼 모두 안녕. 분들 안녕. 안 되겠다.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스피커 연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럼 일단 그냥 TV로 크게 틀고 태자. 야 태현아 드롭하자. 저 머리 감기 걸려서 지금 못 나와요. 이거예요. 아. 그냥 이거예요. 들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와 형 뭐였지 이거? 나 기억 안 난다. 와 이런 거 있었는데. 그쵸? 아 맞아. 아 이런 거 있었어. 뭐지? 아 이런 거. 맞아. 뭐였지? 와 이런 거 있었어. 볼륨 괜찮아요? 볼륨 괜찮아요? 뭐야 근데? 볼륨 어 응응 괜찮대.
일단은 아직 뭐하 뭐냐 몸을 안 풀었으니까 몸을 풀다가 시작할게요. 오케이. 자 요즘 그 모험들이 아는 그런 빠진 노래가 있잖아요. 별로 그냥 가볍게 몸을 풀고. Daydream, I saw you on the way back. There I walk with you in my arms. Through the blurry darkness, whose veiling on the twilight, we've been far away from my fears.곡이 있으신가요? 누난 너무 예뻐요? 그것도 괜찮다.
어, 누나 너무 예뻐? 기억이 날려나? 한번 틀어볼까요? 오늘 약간 좀 추억여행도 같이 해볼까 해요. 네. 우선 했던 거 뭔가 뭐지? 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모아분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그래도 제가 긴가민가 하네요. 돌핀 찾을 수 있어? 돌핀? 어떻게 하지? 맞나? 저 안무 잘 몰라요 사실. 많이 안 봐갖고. 아, 수빈이 한 거 많이 봤는데 자, 또 보고 싶으신 분. 다이너마이트에서 다이너마이트 어떻게 하지?
이 그것밖에 모르는데 이거? 맞나 이거? 이거 This getting hot and hot and hot and hot. 네, 선배님들 안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제가 헷갈려요, 네. 뭐가 있을까? 아이니즈? 아이니즈 제가 예전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학교 축제에서 좀 했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지?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라고 혼자서 미안해. I need you girl. 왜 다칠 걸 알면서 자꾸 네가 필요해. 아이 맞나? 맞아. Girl 넌 아름다워. 아 기억이 잘 안 난다. 테스트 봤어요, 봤어요. 연준이 22번 아 22번째 페이지인가? 맞죠, 맞죠, 맞죠. 힐 아워 힐링 연준 보고 아 맞다 예전.. 아 오케이 스트레이키즈 신메뉴? 아 신.. 아 신메뉴 뭐냐 그거 대충 아는데? 자 너 많이 봤죠? 네, 이거 많이 봤었죠. 근데 제가 사실 다 겉보기로 딱 보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만 치는 거라서 아마 다 틀릴 거예요. 노래 그냥 하나 틀어놓고 그냥 가볍게 하나 칠게요, 모아분들.
아 맞다. 그리고 수찬이요? 제가 댄스 정석 때 뭘 할까 좀 찾아보다가 저 월말평가 때 췄던 춤들이 몇 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거를 살짝 지금 좀 기억이 안 나지만 따서 좀 보여드릴까 해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서 긴가민가 한데 그래도 그 좀 약간 설렁설렁 추더라도 제가 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예전에 키온이 안무를 하나 딴 적이 있었어요. 얼마 평가 때. 근데 그때 좀 좋은 평가를 받아서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키원이의 Time for Love라는 그 안무에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긴가민가 해갖고 약간 짜면서 해볼게. 대충 기억은 나거든요. 착착착 따다닥 두두 두두두두 쿠쿠 깡깡깡 차 후 짠, 붐, 핫,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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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I just 하고, I wanna see you, 든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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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해볼까요? 고정이 되려나 이게? 안 나갈 것 같긴 한데 한 마킹으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쓸게요. 죄송합니다, 보아분들. 흐자. 아, 보아분들 즐거우신가요? 네. 여기서 한번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헷갈리네. 카카카카카여든 하고 하고 하하하 착착착 하 우음 후키 하다 하하하하 하하하 하 맞나? 후 제가 이런 안무를 했었다. 일단 마키 한번 해보고 보여드릴게요.
나. 뭐 하면 돼? 저 진짜 이거 4, 5년 만인 것 쳐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 모르겠네. 이따가 모니터링 걱정되지만. 1억, 1억 카트? 잠, 진짜요? 1억 카트요? 나 이거 본 적이 있나, 1억 카트를? 진짜요? 뭐야, 어떡해. 저 개인으로 해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죠. 오늘 처음인가? 아, 감사합니다. 자, 뭐, 그냥. 아, 뭐, 그냥 대충 이런 안무다. 네, 이런 안무를 섰었다. 그냥 제가 연습생 이거를 고2 때 했어요. 똑똑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걸로 월말평가를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추는 건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갖고. 근데 제가 안무를 좀 기억을 잘하는 편이라 이 정도 기억한 거지. 아, 근데 어렵네요. 오랜만에 하려니까. 네. 비니 벗어줘 제발.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스포를 드리자면, 이따가, 시간이 좀 애매하네. 오늘 뭐 많이 추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멤버들 좀 일찍 들어오고 이래갖고.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 서서히 푸는 걸로 할게요. 아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자유롭게 몇 번 추다가 끝내는 걸로 하고, 그냥 한 가지 스포를 드리자면, 원래는 오늘 제가 연습생 때 짰던 안무를 여기서 따면서 약간 살짝 보여드릴까 했는데, 시간도 없고, 아예 제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온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약속하고, 오늘은 그냥 자유롭게 춤 몇 번 추다가 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텀이 길지 않게 더 빨리 와보도록 할게요. 모아분들 미안해요. 아, 되게 보고 싶으신 게 많으시구나. 되게 타 그룹 분들의 안무를 되게 많이 보고 싶어 하시네요. 퓨마, 아, 퓨마 또 비하인드가 있죠. 그 아실만아? 저 말했나요? 그 내가 나의 블리마 하고 제가 한번 하고 돌리잖아요. 이때 소리 그거 제가 또 냈어요. 약간 이제 동물 소리 담당이 아닌가. 네, 제가 이런 소리 내갖고 진짜 했어요. 제가 녹음하다가 장난으로 하는데 야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괜찮은데? 이러고. 그건 아마 다시 들어보세요. 잘 들리실 거예요. 제가 얘기했나요? 안 했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 사랑해요. 개소리에 이어서. 맞아요. 퓨마 소리입니다, 이번에. 아, 처음 말했어요? 어떡해. 맞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낸 거예요. 아, 전 이거 당연히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또 뭐가 있지? 또 보고 싶은 거 있어요? 보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보고 싶은 거라든지, 태민 선배님의 궤도. 궤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것도 학원 쇼케이스 때,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학원 쇼케이스 때 그걸 쳤었는데, 아, 그땐 진짜 부족했었죠. 그래서 뒤에 댄서 역할을 해준 형 누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솔직히 그 형 누나들이
저보다 훨씬 그땐 잘했어갖고 네 그냥 많이 부족했는데 그냥 귀여워요 지금 보면. 원더랜드. 원더랜드 저 이것도 진짜 많이 봐갖고 대충 아는데 막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좀 그게 진짜 멋있었는데 윈 이거 그거냐. 이런 거 이거 진짜 멋있던데. 그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자, 팝송. 세이브 선배님들 세이브미? 와 이거 진짜 대충 배웠었거든요 이것도. 아 기억이 안 난다. 이것도 제가 그때 막 나왔을 때 저희 안무쌤한테 아 쌤 너무 멋있어요 이것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랬었거든요 그때. 했었죠. 아 추억이다. 어떡해 너무 재밌다. 선크라이 즉석춤? 와. 아 제 노래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괜찮다. 좋아요. 선크라이. 어 이건 생각 못해봤다. 오케이. 알아. 송크라이 생각 못했네. 자 근데 예전에 사실 이 노래 너무 잘하고 이 노래 안무 잘라다가 너무 어려워갖고 제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가끔 저 혼자 틀어놓고 약간 프리스타일 할 때 많이 듣긴 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와 100만 분이 넘게 보고 계세요? 대박이다. 아 사실 근데 이게 노래가 너무 사실 어스타 신나님께서는 비트가 좀 흘러가는 비트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트 하시나님은 약간 톤으로 약간 노래를 뭐라 해야 되지? 찢으신 느낌인데 그래서 좀 어렵네요 뭔가 맞추기가. 자, 뭐 또 다른 거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냥 좀 오늘은 프리하게 하다 갈게요. 오늘은 제 생일 그거 축하도 있었고 뭔가 춤적으로는 더 다음에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좀 비트 센 거 없어요? 뭐하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추고 딱 가려고 하거든요. 아이돌, 와 아이돌도 잠깐 배웠었다. 와, 아이돌 좀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아는 데만 추고 모르는 데 풀이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아이돌, 자 아이돌 그리고 선배님도 아이돌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메뉴 때 캉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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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칠게요, 모아분들. 자. 우리 꽃이야. 제가 아는 데는 여러분 사실 싸미밖에 없어요.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아, 예. 아, 되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아, 네, 진짜 선배님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다리 아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사실 춤은 그렇게까지 많이 추진 않았는데 댄스의 정성 어떠셨나요, 여러분? 괜찮았나요? 지금 사실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오늘은 약간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네, 그래서 다음에 더 많이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과 하트 선물해 주신 분들께 분다 바로 이름 그냥 하트 선물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자 뭐냐 캡처 타임 한번 갖도록 할까요? 자 그래도 오늘 이거 입고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빨아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캡처 다 잘 하셨나요? 캡처 하셨어요?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제 생일을 맞아서 너무나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정말 모아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 가족,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저희 회사 스태프분들, 멤버들 모든 분들께 정말 축하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오늘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아이였구나. 약간 정말 내가 해드린 거에 비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분들 다 통틀어서 제가 해드린 거에 비해, 제가 뭔가 신경 써드린 거에 비해 너무나도 오늘 많은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글을 본 적 있는데, 너가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너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너가 좋은 사람이라,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다라는 글을 봤는데, 정말 그거 보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저를 위해 힘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약간 되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한번 했고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사실 작년에 범규 생일 때 음악방송에서 그 우리 모아분들께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셨던 게 저는 아직도 너무 부러워요. 네, 그래서 오늘 모아분들과 함께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SNS 통해서, 글로 통해서나마 저한테 너무 많은 사랑과 축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값지고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였어요. 오늘 이런 행복한 하루 저한테 선물해주신 모아분들, 엄마 아빠, 뭐 회사분들, 친구들, 우리 멤버들, 지인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말을 글로 하면 너무 안전해질 것 같아서 꼭 이렇게 말로 해주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더 재밌고 좀 꽉꽉 채워서 올 테니까요. 네, 또 다음 댄스의 정석 기대해 주시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모아분들. 안녕!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빠방!